오늘 특수경매 입문이다의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지분경매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사례를 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지분경매에 내가 입문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오늘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으시면은 지분경매를 가지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례도 있고 지분경매를 잘못 들어가서 망조가 늘리는 사례도 오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분경매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는 걸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으시고 지분경매에 입찰에 들어가실 땐 제가 지금 오늘 얘기하는 권리 분석을 정확하게 하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제일 첫 번째가 세 번째 물건이고 충청북도 음성군 상감대 지분으로 나왔습니다. 지분이 나왔는데 얼마의 지분으로 나왔느냐면 13분의 5 지분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끔 되면 13분의 2, 13분의 4, 13분의 2, 13분의 5 이렇게 있는데 제가 보면 이거를 전부 다 상속을 받아서 신호천이라는 분이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부동산 상가를 갖고 있다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했는데 그 자식들에게 상속을 했고 13분의 5는 제가 보기에는 배우자고 나머지는 자식들이에요. 그래서 상속을 했는데 한 분의 것 말고 나머지는 이 신호천이라는 분이 자기 형제하고 엄마 거를 다 상속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현재 주인이 두 명인데 13분의 2 주인이 하나가 있고 13분의 11 주분인데 13분의 11 가진 지분 중에서 13분의 5 지분이 경매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의 약 반 정도가 경매로 나온 겁니다. 이건 왜 경매가 나왔냐면 이 신호철이라는 분이 엄마의 지분을 그 후에 상속을 받았는데 엄마가 상속을 받았을 때 어떤 사람이 그 엄마한테 돈을 받을 게 있으니까 가압류를 쳐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상속을 받았는데 가압류를 쳐놓은 사람이 판결문을 이겨가지고 상속으로 넘겨받았을 때 그 가압류까지 안고서 아들이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일로 이 아들로 넘어갔어도 먼저 번 거에 그 압류를 인수를 받아서 같이 경매가 나와서 이것이 13분의 5가 경매로 나온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상가도 이렇게 깨끗하고 그 다음에 세입자들도 다 있고 현재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이랬을 때 강제 경매로 청구 금액이 얼마나 하면 1390만 원은 약 14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지분이 얼마나 하면 약 1억이죠. 1억이라 그러면 이게 13분의 10이다 보니까 이게 한 2억 얼마쯤 정도가 되는 거에 13분의 5반 조금 안 되는 것이 경매로 나왔기 때문에 현재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이 지분을 내 지분을 다시 사갈 것이다. 근데 사갈 수도 있지만은 취하를 시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가 한 번밖에 안 떨어졌거든요. 1억 800짜리가 8600까지 떨어졌으니까 이거를 만약에 이 사람이 지분을 사지도 않고 취하를 시키지 않는다고 할 때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사람을 상대로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일부 지분 갖고 또 갖고 있다 보니까 우리로서는 다 팔아서 나누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다 팔아서 나누자 하기 전에 제가 판단했을 때 이거는 취하될 것이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이기 때문에 취하라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잔금 낼 이유가 없죠. 그 때문에 낙찰을 받은 겁니다.
낙찰 받고 어느 정도쯤 기다리고 있었더니 아니나 이분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취하 동의서를 좀 찍어 주십시오 해가지고 그럼 뭐 취하 동의서를 찍어 주겠다 해갖고 취하 동의서를 찍어 주고 우리는 돈을 일정 금액을 받고 얼마 있으니까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취하 됐으니까 입찰보증금 찾아가십시오. 즉 이 얘기는 우리는 부동산을 투자하는 건 수익으로 이렇게 투자하는 거죠. 사서 팔고 등기 이전하고 취등록서 내고 양도소득세 내기 때문에 사서 팔을 때까지 1년 이상은 걸리는 건데 우리는 취등록서 내지도 않고 등기 이전하지도 않고 취하 동의서로만 가지고도 우리는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까 지분 경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제가 이렇게 좋은 거니까 지분 경매가 다 좋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따가 가보면 이런 똑같이 이런 걸 들어갔는데도 그 사람이 취하지도 않고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하다 보니까 다 팔아서 나눴을 때 손해본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는 취하를 할 것인가 언제는 다 팔아서 나누자고 했을 때에 그 사람들도 사지 않고 아 나도 좋다 다 파는 거 좋다 이렇게 할 것인가에 대한 권리 분석을 정확하게 알 줄 알아야 되는데 지분 경매 권리 분석은 그거예요. 이거는 현재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80%의 지분을 갖고 있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거 약 50%가 경매가 나왔는데 가격이 1,400만 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취하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낙찰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취하됐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취하 동의서가 뭐 별로 이렇게 따로 만드는 건 없는데 이렇게 취하 동의서를 썼던 걸 제가 하나 그냥 교재에다 올려놨으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낙찰을 받았는데 취하하자 그러면 취하 동의서를 이렇게 만들어서 똑같이 해서 도장 찍어 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물건입니다. 이건 부부가 거주하고 있고 남편 집은 2분의 1 지분만 경매로 나온 겁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경기도 평택시 용의동에 토지 건물인데 이거는 2분의 1 지분 매각입니다. 이거는 제가 거의 100% 신권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강제 경매로 5,200만 원이죠. 그렇죠? 강제 경매로 5,200만 원 정도쯤 되는데 제가 보면은 여기 보면은 2분의 1 지분이다 보니까 같이 부부잖아요. 여기 보면 부부죠? 여기 보면 주소가 같잖아요. 주소가 같다는 얘기는 침대를 같이 쓰시는 분들이죠. 아침을 같이 드시고 그러니까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 집에서 그대로 거주하기 위해서는 제일 편한 것이 강제 경매 5,200만 원을 받은 거를 이거를 취하를 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제가 보면은 우리가 낙찰을 받았더니 연락이 와가지고 이것도 우리가 취하 동의서를 찍어주고서는 그냥 취하시킨 겁니다. 이 사실 신권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이렇게 그 요새는 조금 좀 그 내가 조심을 하고 있는데 이때는 부동산이 한창 올라갈 때였었거든요. 이 때문에 이게 신권이라도 2분의 1 지분이기 때문에 이건 취하될 것이다. 그 다음에 평택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낙찰받아서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할 때는 올라갈 것이고 지분 경매이기 때문에 경매로 하지 않고 이런 경우에는 낙찰을 받고 상대편에다가 그 부부가 같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2분의 1을. 그러니까 우리가 남편 거를 낙찰을 받았는데 취하시키지 않는다 그러면 그 부인이 지금 그대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부인에게 지료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금액이 크죠. 지료 청구할 수 있고 지료를 청구하면서 지료를 내놓고 아니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청구를 하게끔 되면 내가 돈이 없으니까 그럼 우리 그 공인중개사에 가서
팔아가지고 나누십시다 하면 그냥 바로 협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올라갈 테니까 그래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상대편 지분만 같이 다시 경매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고 올려서는 공유자 우선 매수로 가져올 수 있는 거거든요. 최악의 경우라도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봤기 때문에 여기에 평택에 있는 이 아파트가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신권으로라도 한번 들어가보자 했는데 다행히 취하 동의서를 해달라고 연락이 왔기 때문에 이자도 1,000만 원 받고 그냥 취하 동의서 찍어주고 끝냈던 사건입니다. 다섯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이건 남양주시 건데 보게끔 되면 자 보십시오. 7분의 5 지분이 있고 7분의 2 지분이 있죠. 근데 주소가 같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48년생이고 75년생이죠. 제가 보기에는 엄마하고 아들하고 둘이 같이 살고 있는데 사실을 보게끔 되면 이 아들 이름으로는 상속을 받지 않고 엄마 이름으로만 상속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돈을 받은 사람이 왜 아버지가 돌아서 상속을 받아서 배우자 이름으로만 상속을 받느냐 이거 사해행위 아니냐 해갖고 아들한테다가 강제로 상속을 시키고 아들 지분만 가지고 경매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아들 지분이 또 얼마죠? 1억 3천이죠. 아파트는 얼마죠? 1억 3, 그러니까 지분이 1억 3천이죠. 근데 이게 7분의 2 지분이다 그러면 이것이 한 3, 4억짜리 아파트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제가 보기에는 이거 취하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공유자 우선 매수 들어오지 않으면 취하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원칙도 어떻게 보면 공유자 우선 매수 들어와도 되는 거예요. 엄마 이름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이렇게 입찰 들어가서 아 낙찰 못 받더라도 공유자 우선 매수 들어오면 되고 낙찰 받으면 아이디어 같다 생각했는데 낙찰 받았는데 진짜 아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이 전화를 걸고 찾아서 여기 우리 강의실에 와갖고 받아가지고 돈 주고 돈을 우리 저기 뭐야 법인 통장에다 입금시키고 와서 가져갔던 그런 사례입니다. 제가 지금 사례는 성공한 사례만 제가 올려놓은 거예요. 조금 있다 보면 실패한 사례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권리 분석에서 언제는 성공을 했고 언제를 실패했는가를 구분해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섯 번째 물건입니다. 우리가 낙찰을 받았거든요. 허가난 걸 허가를 취소시켰죠. 그러니까 불허가를 내지 않고 허가 취소를 낸 거예요. 이의신청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허가가 났던 것을 이의신청해서 허가가 났던 것을 허가를 다시 취소시켜놓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가 납니다. 제가 이제 낙찰을 받았지 않습니까? 지분으로. 낙찰을 받았는데 얼마 있다가 허가 취소해놨거든요. 그래서 내가 따졌어요. 왜 허가 취소했냐 이랬더니 지분권자한테 송달이 안 됐는데 지분권자가 나 이 그 지분으로 낙찰을 받은 거 몰랐다. 나한테다가 송달이 안 됐지 않냐 했더니 받았더니 송달 간주해갖고 이렇게 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불허가를 내고 다시 그 지분권자한테 송달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경매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무조건 낙찰자한테다가 취하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신청한 것이 맞다 그러면 이의신청을 받아들이고 허가를 취소한다 이런 겁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후에 변경이 돼갖고 1억 2천만 원에 다시 경매가 나왔던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강제 경매의 얘기입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임의 경매에서 취하 동의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강제 경매는 낙찰을 받으면은 취하를 시키려면 채무자가 채무를 다 갚아도 낙찰자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임의 경매인 경우에는 낙찰자가 있어도 채무를 다 갚게끔 되면은 그냥 취하가 되는 것이지 낙찰자의 동의를 받게 된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7번하고 8번은 임의 경매인데도 낙찰받은 우리한테다가 취하 동의서를 해줬다는 얘기거든요.
자, 보십시오. 이건 어디냐면 마포구 연남동에 있는 근린 주택입니다. 마포구 연남동이면 어딘지 아세요? 홍대 앞이에요. 홍대 앞에 그 홍대 상권이 있는 쪽에서 그 부분에 홍대 상권이 있는 거기에 있는 근린 주택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도 있고 일부 상권이 있는 겁니다. 있는 것이 나왔는데 제가 그 십몇 년 만에 홍대에 거 입구 상권이 이 지분 경매가 나온 거 십몇 년 만에 내가 처음 봤어요. 홍대 상권에서는 이 건물을 다 팔자고 했을 때안 팔릴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한번 떨어졌을 때 무조건 낙찰을 받은 겁니다. 이거는 제가 취하 동의서를 써줄 생각이 없고 그냥 홍대 상권에 있는 것이 경매로 나왔으니까 이거를 지분으로 낙찰을 받았으니까 지분으로 낙찰을 받아서 건물을 전부 다 우리 거로 한번 가져와 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일반 매매로 팔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에 의해서 낙찰을 받은 겁니다. 낙찰을 받아놓고 얼마 있었는데 어떤 분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저는 이거는 임의 경매이기 때문에 취하 동의서를 찍어준다는 생각을 못했고 왔는데 그분이 오셨어요. 오셔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여기에 근저당 설정자고 근저당 설정 받은 내가 경매를 지분은 당사자입니다. 근데 자기가 받을 돈이 얼마죠? 11억 8천이죠. 근데 이때 21년도 6월 달에가 이게 언제냐면은 코로나가 한참 유행돼 갖고 점포가 전부 다 문을 닫았을 때 얘기야. 장사를 못할 때야. 그러다 보니까 홍대 상권에 있는 이런 것은 높게 낙찰을 받아야 되는데 낙찰 안 받고 떨어져 갖고 지금 오다 보니까 나한테 와서 뭐 근데 죄송하지만은 내가 내 돈을 다못 건지가 돼 갖고 이거 취하시겠다가 한 1, 2년 기다렸다가 경매를 다시 지분을 드리겠습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아까는 강제 경매는 채무자가 갚아도 낙찰자한테 취하 동의서를 해야 되죠. 이번에는 임의 경매지 않습니까? 임의 경매에서는 채무자가 갚으면은 그대로 취하됩니다. 근데 누가 취하를 시키는 거죠? 경매를 지분은 채권자가 취하를 시키는 겁니다. 채권자가 취하시킬 때는 낙찰자한테다가 취하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이분이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자기가 여기 교대 앞에 법무사에다 부탁을 해놔서 이걸 취하를 시키려고 그랬더니 이렇게 도장을 받아오라고 그러고 서류는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나보고 그 법무사에 가서 도장 좀 하나 찍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길래 그럼 같이 갑시다고 저가 우리 그 법인 도장을 가지고 같이 갔죠. 같이 가지고 서류 다 있는데 도장을 찍었더니 찍고 이제 주진 않았죠. 법무사가 만드는 돈, 여 찍으면 됩니까? 여 찍으면 된다. 인감증명 첨부 하나 가져가고 취하 동의서 도장 찍어주고 주진 않았더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더니 거기서 은행에 가서 1,000만 원을 찾아갖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1,000만 원 받으면서 그돈 주고 왔던 사례가 이 사건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강제 경매는 낙찰 받고 난 다음에 채무자가 갚아도 낙찰자인데 취하 동의서를 해야 된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난 후 얘기입니다. 근데 조금 아까처럼 일주일이 지났죠? 낙찰 허가 났죠? 그다음에 일주일 동안 이의신청 기간이 있죠?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신청을 하면 허가 난 것이 다시 불허가 나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허가 난다는 얘기는 일주일 허가가 나고 또 일주일이 지나야지 완전히 허가가 나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이번에는 뭐냐면 임의 경매인데 임의 경매에서는 채무자는 갚으면 그냥 취하가 되는데 채권자가 경매를 집어넣던 거를 취하를 시키기 위해서는 낙찰자한테 취하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 더 볼까요? 여덟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저렇게 보면 토지 건물 2분의 1 지분 매각이죠. 여기
강제경매죠. 강제경매인데 여기 보면 누구가 있는데 8천만 원 있는데 여기에 있는 곳에 그 배당 요구를 했죠. 그러면 우리는 2분의 1 지분만 낙찰을 받았죠. 그렇지 않습니까? 2분의 1 지분만 낙찰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배당 요구를 하면, 배당 요구를 했으면 배당을 줄 것 같아요? 안 줄 것 같아요?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 MPL을 강의를 듣고 싶습니다 하는 얘기는 MPL은 우리는 채권을 사는 거거든요. 채권은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거예요. 즉 MPL은 따로 배울 것이 아니라 배당하는 것을 어떻게 배당하는가를 정확하게 알면 그게 MPL을 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강제경매로 해서 2분의 1 지분을 경매로 집어넣는데 거기 세도로 사는 사람이 8천만 원짜리가 하나 있고 1억 5천만 원짜리가 있는데 이 사람이 뭐 했어? 배당욕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배당욕을 했다는 얘기는 대항력을 행사하지 않고 법원에서 가져간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보시면 1억 7천 주고 낙찰을 받았죠. 그러면 여기에 8천하고 5천이면 1억 3천이죠. 그러면 1억 7천 주고 낙찰을 받았는데 1억 3천이면은 여기 배당 다 나갈 돈은 되죠. 그러면 우리는 2분의 1 지분값이잖아요. 2분의 1 지분값이라도 여기다가 지분만 낙찰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배당욕을 쓰면 배당이 다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는 거예요? 배당 다 나가는 거죠. 그러면 경매를 신청한 사람에는 1억 7천이 낙찰을 받았어도 경매를 신청한 사람은 1억 3천을 받을 게 있어서 지금 신청했잖아요. 그런데 낙찰이 1억 7천이 됐죠. 그럼 배당으로 먼저 1억 3천이 나가죠. 받을 사람은 얼마 받죠? 1억 7천이니까 4천밖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억 3천에서 4천만 원만 받고 빠지는 거죠. 그런 겁니다. 이게 보면 권리 분석을 보면 자 보십시오. 신명준이가 주인이고 신숙자가 주인이죠. 그렇죠? 신명준 신숙자고 62년생 54년생 되면은 남매지간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신숙자 지분, 신숙자 지분은 이 사람이 가등기를 해놨죠. 김인숙이라는 사람이. 그렇죠? 그 다음에 신명균이라는 사람 거는 이 사람이 채권자로 해서 2분의 1 지분 경매로 신청을 했죠. 이것도 낙찰을 받고 나니까 찾아온 거예요. 이거는 제가 낙찰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 수강생이 낙찰을 받은 겁니다. 제가 추천 물건 강의해줬더니 수강생이 낙찰을 받아가지고 그 강의 들어와서 그날 강의 끝나고 나더니 우리 수강생들을 보고 오늘 강의 끝나면 내가 한번 쏘겠습니다 했는데 이제 술을 먹는 건 아니다 보니까 횟집에 가갖고 여기 생선 초밥집 가갖고 오라 그래갖고 그때 한 6명이 7명이 가갖고 마음대로 드십시오 해갖고 마음대로 들게끔 해놓고 뭐 했더니 교수님이 추천해 준 거 이거 낙찰 받았는데 이 사람이 이 누구야? 김숙인 사람이 찾아갖고 와서 이 1억 3천 받을 게 있는데 이게 배당료로서 1억 다 뺏기고 나니까 내가 돈이 너무 적어서 안 되겠으니까 치아 동의서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1,000만 원 받고 치아 동의서 써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하러 왔다가 우리 수강생들한테 한번 쏘는 겁니다. 하고 했던 물건이 이 물건입니다. 제가 이런 물건을 한번 뭐 예전에 이제 성북동에 있는 5분의 1 지분도 이런 게 있어서 1,000만 원 받고 그냥 써준 게 있고 여러 번 이렇게 있었는데 이것도 그런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권리 분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강제경매는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장악을 하고 있고 채권이 적으면 취하될 수 있다는 거. 임의경매는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자기가 거의 자기 돈을 다 받아가지 못하는 일이 생겼을 때는 취하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임의경매도 취하동의서를 할 수가 필요한 경우는 그 사람은 경매를 집어넣은 사람. 강제경매는 돈을 갚아야 되는 사람이 낙찰 후에 갖게끔 되면은 그때 취하동의서가 필요한 거다. 정확하게 이해하시죠? 오늘 제가 지분경매에 대해서만큼만 오늘 종류별로 전부 다 설명을 드려서 오늘 제가 얘기한 걸 정확하게 들으면은 여러분들도
지분 경매를 권리 분석을 정확하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홉 번째 물건입니다. 이것도 지분 경매 방법인데 이런 지분 경매 방법한 거 여러 번 있습니다. 요 근래에 된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보면 여기 보시면 김누구하고 김누구하고가 둘이 2분의 1 지분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하나는 60년생이고 하나는 76년생인데 둘 형제지간입니다. 여기 2분의 1씩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기 보면 본인 집이 여기 이 땅 안에 2분의 1 지분인데 땅에 집이 세 채가 있는데 엄마가 있고 형 창화가 있고 그 다음에 뭐야 조카가 있고 이렇게 집 세 채가 있는 걸 집을 엄마가 한 채 살고 경매를 당한 그 형이 하나 살고 한 애는 조카가 살고 근데 저는 이거 취하 동의서를 찍어준다든가 이러라고 아니라 그냥 현물로 분할해서 땅도 넓고 집이 세 채니까 3분의 1만 잘라서 건물을 내 걸로 가져왔으면 10분 생각에 투자했던 거예요. 보면 우리가 2분의 1 지분인데 96평이면 약 180평 되는 거 아니에요. 땅은 넓은 겁니다. 그래서 1억 3,400에 9,400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여기 보면 그 두 지역이 있고 이렇게 하면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는 가요. 근데 1억 3,400에 9,400까지 떨어졌길래 이건 단독 응찰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그냥 9,600에 들어간 데서 71%에 들어가서 낙찰을 받은 겁니다.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은 아까도 열쇠는 엄마와 경매를 당한 당사자와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세입자는 아닌 겁니다. 이게 낙찰을 받고 일주일이 지나니까 낙찰허가가 났죠. 근데 제주도에는 우리가 지금 공투해서 우리가 한 사람이 가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이 이사장님이. 그래서 제가 이사장님한테 전화를 해갖고 우리 낙찰을 받았는데 일주일 지났는데 이 신청 기간 또 지났으니까 그래도 한번 찾아가서 만나보십시오. 그랬더니 우리 이제 그 하신 분이 찾아간 거예요. 그분은 이제 저하고 오래됐으니까 특수경매 강의를 다 알으니까 가서 만났더니 엄마가 그 사시는 엄마가 또 한 아들 있죠. 70년생 된 아들을 좀 만나고 가라고 아들이 신협에 다니는데 좀 만나고 갔으면 좋겠다고 해갖고 저녁에 가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분이 아시니까 얘기한 거죠. 당신이 우리 지분을 사겠다고 한다면은 둘 중에 하나다. 우리가 낙찰을 받고 우리 이름을 하고 사야 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 당신이 우리 지분을 산다 그러면 제일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우리한테다가 돈을 얼마 정도 주면은 우리가 잔금을 안 내겠다. 잔금을 안 내면 다시 재경매가 나오지 않냐. 재경매 나올 때 당신네들이 공정우선 매수로 신청해서 가져가면 된다. 아니면은 현물로 우리하고 분할을 하자. 이렇게 이제 제가 얘기를 했죠. 그 만나면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저녁에 그 아들을 만나서 신협에 다니는 아들. 그러니까 저 보면 경매를 당한 아들은 배 타고 나가던 뭐 다니던 아들이래요. 그랬다가 이제 배 타고 들어와가지고 그 안 나가고 있다가 이제 경매가 나온 거고.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형제들끼리 같이 의논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했더니 한 의논하고 결정하다가 제일 우리 지분을 다시 사서 엄마도 살고 있고 조카도 살고 있잖아요. 그럼 그 집에서 그대로 살게끔 하려면은 어쩔 수 없이 우리 지분을 다시 사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분을 다시 살 테니까 잔금을 내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렇다면은 우리한테 돈 얼마를 주면은 우리가 잔금 안 내고 그다음에 우리는 잔금 안 내면 입찰보증금 뛰죠. 그러니까 입찰보증금이 얼마죠? 우리가 9,400이니까 940만 원이죠. 940만 원에 얼마 해갖고 1,100만 원을 우리한테 보내온 거예요. 보내오다 보니까 우리가 미납을 했죠. 미납을 하고 우리 양 빠져지고 걔네들은
그냥 가서 우리가 미납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의심스러워서 또 안 들어와요. 뭐 이렇게 하는 게 있나 보다가. 그럼 가격이 또 떨어지겠죠. 그럼 떨어졌을 때 있다가 한 번 더 떨어졌을 때 공유자 우선 매수로 사게끔 되면은 30%가 또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다가 그런 돈을 주고 미납을 시켰어도 자기들 자체도 큰 손해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분 경매에서 뒷마무리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잔금을 안 내고 협상을 해서 안 내고 그냥 미납을 시키는 방법. 열 번째 물건입니다. 이거는 우리 수강생이 낙찰을 받았는데 상대편에서 머리를 써가지고 우리 수강생 낙찰받은 수강생을 살짝 속인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건물이 있긴 있거든요. 건축물 관장이 있는데 박누구로 돼 있죠. 보면 땅이 박누구죠. 여기 보면 박누구가 있습니다. 보면. 근데 뭘로만 나왔어요? 토지만 매각으로 나왔죠. 근데 땅이 2,100만 원이니까 시골이다 보니까 땅값이 싸다 보니까 땅은 2,100만에서 1,400까지 떨어진 거를 1,600만 원에 낙찰 받은 겁니다. 근데 왜 받았느냐? 강제 경매를 얼마에? 369만이니까 400만 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거는 취해야 된다는 것이 거의 맞다고 보겠죠. 근데 집이 상당히 깨끗하고 좋아요. 이렇게 시골집이지만 낙찰을 받고 났더니 연락이 왔더래요. 취하 동의서를 해달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 잡으십시오. 360만 원 때문에 경매가 나왔죠. 취하 동의서 500만 원 해달라 그러면 이 사람이 줄 것 같아요? 안 줄 것 같아요? 아니 취하 동의서를 100만 원만 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죠. 근데 369만 원 때문에 나왔는데 500만 원 달라고 딱 가자. 500만 원 달랬다는 얘기인데 500만 원 달랬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러면 360만 원 때문에 경매가 나서 그 아까워가지고 갖다가 어쩔 수 없이 갚는 사람이 그것도 아니고 생으로 500만 원 또 내놔야 된다니까 이 사람으로서는 고민했겠죠. 제가 보기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법원에서는 뭐 하라 그래? 취하 동의서를 갖고 오라 그러죠. 제가 보기엔 저는 정확하게는 가보진 않았고 제가 확인한 건 아니지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이 법원에 가서 내가 갚았으니까 돈을 갚았으니까 이 경매를 취하시켜 주십시오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 이거는 강제 경매이기 때문에 낙찰 받은 사람한테 제가 동의서를 해와야 됩니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우리 낙찰 받았는데 전화를 걸어서 취하 동의서 해달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돈을 달래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다시 이분이 법원에 가서 취하 동의서를 했는데 내가 이 돈이 370만 원 때문에 경매가 나왔는데 취하 동의서를 500만 원 달리니까 내가 500만 원 줄 돈이 없습니다. 어떻게 기왕 좀 취하를 좀 시켜주십시오 하니까 담당 공무원이 그 사람이 불쌍하니까 그냥 취하를 시켜줘 안 시켜줘? 안 시켜줄 거 아니야. 법대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도와는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법원에 있는 직원이 이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만약에 경우에 이 사람이 이 10월 12일까지 잔금을 안 내게끔 되면은 이거를 취하시킬 수가 있다. 근데 그 사람이 잔금을 안 내게끔 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했고 그 사람이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은 당신이 돈을 달라는 대로 주겠는데 지금 내가 돈이 좀 부족해서 준비가 안 되니까 계약금만 먼저 보내고 10월 15일 날까지는 주겠습니다. 그 대신 계약서는 쓰고 계약금은 보내겠습니다 했더니 그럼 계약금 보내서 계약금을 온 거야. 그리고 12일 지나자마자 그날부로 취소시킨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바로 취하를 안 시키고 며칠 있다가 우리가 대개 보면은 그 취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자만큼을 더 내고 가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이미 뭘 갚았어요? 빚을 갚았다는 것이 들어간 겁니다. 법원에. 근데 취하 동의서가 있어야 되는데 잔금 날까지 안 냈기 때문에
동의서 안 받고 그냥 취하시켜 준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낙찰 받고 현물 분할한 겁니다. 낙찰 받고 뭐 한 거예요? 현물 분할한 겁니다.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구장리에 1억 3,200짜리가 6,500까지 떨어진 걸 8,700만 원에 낙찰을 받은 겁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 우리가 261이 있고 여기는 얼마죠? 268이죠. 132, 130 하면 238 아니에요. 그러니까 238과 261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268이고 우리가 261이잖아요. 우리가 몇 평 조금 적은 거예요. 약 2분의 1 중에서 4평이 조금 더 적은 겁니다. 그런데 경매로 나온 것은 세 필지입니다. 이렇게 지목이 대지, 대지, 대지에서 세 필지입니다. 자, 그 세 필지가 이렇게 된 한 필지, 요거 한 필지, 요거 한 필지입니다. 보면 자, 한번 이렇게 보면 지역도 보시게끔 나면 요렇게 제가 보기에는 어떤 분이 이 땅을 이렇게 해서 이게 갖고 있던 땅에다가 이만큼을 집을 지었나 봐. 그러니까 다른 사람 땅에다가 이걸 집을 지은 거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땅 주인이 내 땅 사라 그랬더니 아마 사긴 사는데 다 안 사겠다. 건폐율과 용적률에 필요한 것만 사겠다 해서 요렇게 잘라서 이걸 제가 보기엔 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렇게 활같이 된 게 이게 어떻게 한다? 남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은 지분으로 같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지분으로 남아있고 이것도 지분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네가 옛날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갖고 있었는데 상속을 받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팔고 하다가 남은 것 중에서 이렇게 된 거와 이거의 지분이 반반 정도를 갖고 있는 것이 반 갖고 있던 것이 경매로 나온 겁니다. 반보다 한 4평 정도가 부족한 게 경매로 나온 겁니다. 이거를 반가격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낙찰을 받았는데 이 당시가 지금 낙찰 받았을 당시가 2015년도면은 지금서부터 한 7, 8년 전쯤 했나요? 이때만 해도 특수경매에 실전 사례가 그 당시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실전 사례가 수백 개가 생겨갖고 실전 사례 갖고 강의를 하는데 이때만 해도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뒤 마무리하는 걸 거의 제가 가서 마무리를 해줬던 때예요. 낙찰 받으신 분이 저한테 와서 이거 교수님이 해준 거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찾아갔는데 누구네 집을 찾아갔냐면 여기 안성군 양성면 구장리 217번지를 찾아갔어요. 여기 보면 김인누구라고 한 사람 집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여보세요 계십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나오시더라고 어떻게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구장리 땅 낙찰 받은 사람인데 여기 김인누구네 집 아니십니까? 그랬더니 김누구는 우리 형님인데요. 들어오십시오. 그들이 들어오라 그래갖고 거실에 들어가더니 차 한 잔을 끓여주면서 김누구는 저 형이고 저는 동생인데 제가 그 땅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저하고 얘기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이 경매로 나오기 전에 이 사람 땅을 그걸 팔으라고 해도 안 팔고 그렇게 버티더니 어떻게 경매로 이번에 이렇게 진행이 돼갖고 이때고 경매로 진행된다는 것도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오셨으니까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한참 생각을 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분이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거를 현물로 분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지적도를 내면서 나보고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써갖고 당신하고 나하고 반이니까 반을 우리가 이만큼을 갖고 나머지 반은 이만큼은 당신이 가지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은 자기네 두 사람이 또 반이니까 이 반을 갖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잘라야 되는데 자르는 거를 이렇게 도로를 빼놓고 잘라야 되니까 이 건물이 침범해 있는 곳은 이 사람이 그냥 갖도록 하고 나머지는 둘 중에 한 사람이 갖기로 해서 평수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돈을 주고 받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분할을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저한테다가 그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활같이 생긴 땅 가지려면 어때요? 가지고 싶어요? 제가 그냥 전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은 이건 또 도로로 뺏기는 거거든요. 전 그렇다 그러면 그러면 그렇게 하십니다 했더니 그렇게 한다 그러면 자기는 무조건 오케이 이래요. 자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까 여기 등기부 등본에 김민 누구도 있죠 여기 41년생이지 않습니까? 김 누구한테다가 그렇게 얘기해서 현물로 그렇게 분할할 수 있도록 서로 얘기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십시다 그랬더니 그 김인 누구라는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죄송하지만 그 김민경 씨는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동의합니다. 근데 그렇게 동의하자는 거는 나보고 직접 가서 얘기하래. 날 보고. 자기는 동의한대. 자기가 그 사람을 설득시킬 수는 없다. 이런 얘기야. 그래 알았어요. 어디 삽니까? 어디 산다고 그러더라고. 그 뒷집에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뒷집에 갔더니 아무도 없더라고. 그때가 한 오후 한 3시? 4시? 됐는데 오후 3, 4시에 시골집 가면 거의 없죠. 근데 여기는 이장집이 돼갖고 있었어. 없더라고. 그러니까 아무도 없으면 어디로 가야 돼? 밭으로 가요? 항상 저는 어디로 가냐면 노인정으로 가요. 할 수 없이 노인정을 갔죠. 노인정에 가서 물 뜯어서 들어가서 혹시 여기 김민경 씨 가족 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했더니 어떤 노인네가 깜짝 놀라면서 나오면서 내가 그 김민경 씨 부인 되는 사람인데 웬일이오? 하고 눈이 크게 떨어져 갖고 그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내가 이 땅을 산 사람인데 이 지분으로 이렇게 샀기 때문에 서로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김민경 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전화번호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부인이 전화번호를 얼른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그 이장 말맞다나 딱 말맞다나 내가 이렇게 해서 이거 지분 좀 정리를 하기 위해서 한번 만나자 했더니 아니 그 땅을 어떤 식으로 지분을 정리한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뚝. 그러니까 아예 저렇게 생긴 건 지분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분할을 못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더구만 그분은. 대화가 안 되면 뭘로 해야 되죠? 대화가 안 되면 뭘로 한다고 그랬죠? 소짝으로 썼죠. 김인, 김누구 해가지고 고민을 분할을 청구해서 해갖고 누구누구 이렇게 529분에 261, 268 이렇게 갖고 있는데 이거를 현물로 분할을 하자. 그러니까 아까 이장하고 얘기했던 걸 그대로 현물로 분할을 하자. 김누구는 매매를 원이나 520의 지분을 피고 김민누구는 매매를 원이나 520의 지분을 원고는 이미 결혼을 매하는데 529분에 200의 지분을 취득하여 공유관계에 있습니다. 1번 토지는 활 모양으로 별 쓸모가 없고 2번 토지는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 존재하나 3번 토지는 나대지 상태에 있습니다. 자 보시면 그대로예요. 아니면 말하면되나 우리가 2번 토지 가지고 여기는 이런 건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1번 토지는 이렇게 집이 들어온 곳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끝에는 활 모양으로 쓸모없는 땅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조금 아까 이렇게 그 허물어진 집이 있는 곳이고 활명처럼 쓰는 거 없고 이 땅은 건물이 이렇게 침범해 있는 땅이다. 이런 현황인데 우리가 분할의 방법 세 필지 중에 원고는 836 김누구누구 얼마고 있다 해갖고 100번 양보하여 보면은 1번 토지로 할 만큼 비교 쓸모없는 정부가 2번 토지에 건물 철거 명을 추가할 수 있는 원고가 이 사건 1번 토지 2번 토지를 단독 소유하고 그러니까 1번 토지하고 2번 토지 우리가 소유하고 나머지 토지는 너희 둘이 가지는 것으로 분할하자 이렇게 소장을 낸 겁니다. 소장을 냈더니 소장을 받은 우리 김인영이라는 분은 처음부터 얘기를 한 거니까 오케이 한 거고 이런 소장이 온 걸 가지고 그 후에 김명진이라는 사람이 그 김인경이 그러니까 이장하고 만나서 얘기했는데 이런 이런 걸 해달라니까 우리는 손해가 없는 게 아니냐. 쟤들은 뭐 저기 뭐야
그 건물 허물어져 가는 거 있지. 활차를 아무것도 쓸데없는 걸 가져가는데 우린 그대로 이렇게 하자 그랬더니 아니 아니라 재판장에 나왔었습니다. 현물 분할을 하는 것으로 이미 우리끼리 결정이 됐고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하는 걸 원합니다 하고 했으니까 판사님이 이제 원고 출대에 원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고는 우리가 주장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죠. 피고 김누구 나왔습니까? 예, 나왔습니다. 원고가 이렇게 분할하자고 얘기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동의합니다. 그 옆에 누구한테다가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동의하라고 하니까 동의하십니까? 했더니 예, 동의합니다. 이렇게 해서 핵김드가 했더니 거기서 좋습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거기서 판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소송병은 각자가 비호답한다는데 소송병은 나 혼자 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김민경 된 사람이 날 보고 나오면서 응? 진작 이렇게 얘기했으면 할 거 아니냐고 이제 소송병 안 내려고. 그래서 아니 그 만났자고 했을 때 만났으면 될 거 아니냐 해가지고 뭐 소송병 청구 안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고 등기 판결문 가지고 등기만 정리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땅을 낙찰을 받았죠. 우리가 이 땅을 샀죠. 땅이 활같이 생겼는지 칼같이 생겼는지는 상관은 없습니다. 뭐만 할 수 있으면 돼요? 누구한테 팔아? 이거 살 사람이 누가 있어? 이거 누가 사죠? 여기에 이 뒤에 있는 땅 주인은 여기 진입도로가 유일한 땅이 여기 진입도로입니다. 이게. 이게 진입도로예요. 이 땅 주인은. 가지고 있으면서 이 땅 주인한테다 우리 이거 사라고 했더니 자기는 이 땅 붙어 있으니까 같이 합치면서 사는 거니까 아무 문제가 없죠. 그것도 얼마에? 감정가격. 우린 감정가격에 떨어져서 샀으니까. 요 나머지는 그냥 나머지대로 그냥 언제 내놔도 그냥 바로 파는 거고. 예, 그렇게 해서 한 건데 이것이 지분 경매에서 뭐 한 거예요? 현물 분할한 겁니다. 현물 분할. 자, 제일 처음에 했던 것이 뭐죠? 강제경매 취하동의서, 임의경매 취하동의서, 그 다음에가 미불, 다시 말해 잔금 안 낸 거, 그 다음에가 현물로 분할하는 거. 이제 남은 게 뭘로 분할하는 거? 다 팔아서 돈으로 나누는 거. 12번째 물건입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 오갑, 오봉, 이옥 이렇게 돼 있고 배우자 이분이 47년생이니까 배우자가 7분의 3을 가지고 있고 아들 둘이 하나는 79년생 있고 77년생의 아들들이 7분의 2, 7분의 2 갖고 있는데 여기 보면 순천에 사시는 분, 다시 말하면 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의 지분이 경매로 나온 겁니다. 토지 건물 지분 매각인데 몇 분의 몇이에요? 7분의 2 지분 매각이죠. 지분 매각인데 여기 얼마로 나왔죠? 강제 경매로 1,300만 원이 나왔죠. 근데 여기는 빚은 얼마죠? 1,300만 원을 낙찰 받았으니까 이 사람이 다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이 집에 대해서 미련이 없고 그러니까 그냥 던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갔을 때 사람이 없고 이것이 낙찰을 받다고 받았는데 만나러 갔습니다. 몇 번을 갔는데 사람이 없고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 사람이 여기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뭔 직장에 다니고 늦게 들어온다 그러면 못 들어오다니까 한 저녁 때쯤 갔는데 못 만나고 밤에는 못 가는 거니까 저녁 때쯤에서 보통 보면 갈 때 언제 가냐면 해지기 전에 바로 가야 돼요. 6시 내지 7시 전에 해 뜨기 전에 해 지고 난 다음에 그 뭐 낙찰 받은 사람이라고 가는 것은 남의 집에 가는 건 그건 내가 보기에는 금기고 해지기 전에는 가서 만날 수가 있는데 그 해지기 전에는 갔는데도 두 번이나 갔는데도 못 만났어요. 할 수 없이 다 팔아서 나누자고 소장을 넣습니다. 이렇게 소장을 넣었더니 이렇게 이 집이 보면 이렇게 골목길에 뒷집이 있고 여기 뒤에 보면 컨테이너 갖다 놓고 위들 만들어놓고 집은 옛날 집인데 소장을 집어넣습니다. 부동산을 강제경매에 붙이고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정원고의 9분의 1개, 이렇게 9분의 4 이렇게 해가지고 나누자 이렇게 해서 냈더니 답변사가 왔는데 답변사가 이렇게 왔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엄마가 답변한 겁니다. 지금 집시세 가격으로 매각을 해서 아들, 작은 아들한테 7분의 2, 2천만 원,
엄마 7분에서 3천만 원 해결하시기 바랍니다고 답변서를 이렇게 냈습니다. 저는 답변서를 이렇게 내도 판사님께서 원고하고 피고를 한번 불러서 조정을 할 줄 알았었어요. 근데 답변서를 이렇게 내니까 판사님이 무조건 화해 권고 결정을 냈어요. 뭐라고 냈어요? 인근 부동산 중개를 통하여 제1항의 부동산 매매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고 부동산 매매에 필요한 사항을 서로 협조한다. 아니 저로서는 전화가 되고 만날 수 있으면은 소장까지 안 냈죠. 그 먼저 만나면은 만나가지고 같이 팔읍시다 하고 안 팔면 우리 공인중개사 내놓읍시다 할 텐데 전혀 연락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안 되면은 이렇게 원하면 조정을 해서 만날 수 있게끔 됐다 그러면은 그때 왔으면은 그럼 우리 같이 가서 공인중개사 내놓고 팔리면 팔리는 대로 해갖고 우리 도장 찍고 합시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 조건은 달아야 되죠. 무슨 조건이냐면 그 안에 거기에 경매를 당한 사람이 살고 있을 수는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이 못 팔게 하려고 공인중개사가 왔는데도 문 안 열어주고 없다 그러고 그거 못 팔아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인중개사 내놓고 판다고 해도 1년이 걸리는지 2년이 걸리는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조건을 할 때는 우리가 뭐를 얘기를 해야 되냐면 그 대신에 팔릴 때까지 당신이 산다 그러면 지료를 줘야 된다 하는 건 서로 약속을 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연락이 안 되기 때문에 소장을 냈는데 조정하지도 않고 그냥 판결문을 인근 공인중개사들에서 팔으라고 그랬는데 화해 결정이 아니라 화해 권고 결정이죠.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게끔 되면은 그러면 이거는 문제기 때문에 바로 제가 이의신청하라고 그랬죠. 이의신청해가지고 판결문 받아가지고 결국에서는 다 팔아서 공인물 분할 경매로 나왔죠. 공인물 분할 경매로 나와갖고 이것을 보면은 45%의 낙찰을 받아서 현금으로 분할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협상을 통해서 팔았을 때는 아까처럼 협상을 통해서 팔았을 때는 마진이 남았지만은 협상이 안 돼가지고 다 팔아서 경매로 나누자 했을 때는 이렇게 마진이 하나도 없이 손해만 보고 시간만 끄는 거라는 얘기입니다.